안녕하세요. 1759 주연입니다. 아, 진짜 먹는 것마다 요즘 품절 대란을 일으킨다는 이영자 씨가 얼마 전에 또 뭐 프로그램에서 삼합 먹방을 했는데요. 여러분들 보셨나요? 차돌박이 삼합이라는 걸 먹었는데 방송을 보면서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서 정말 먹고 싶었는데, 사실 삼합하면 떠오르는 게 이 코끝을 찡하게 찌르는 냄새가 나는 삭힌 홍어와 돼지고기, 그리고 김치를 싸먹는 홍어 삼합이 아닐까 싶어요.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홍어 삼합 말고 좀 색다른 삼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삼합은 세 가지 음식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요리인데요. 보통 고기와 해산물, 채소 이렇게 세 가지를 싸서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.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이색 삼합은요, 바로 전복 삼합인데요. 전복과 차돌박이에 이 콩나물과 김치를 싸서 먹으면 전복의 꼬들꼬들한 식감에 차돌박이의 그 기름기가 탁 더해져서 아주 고소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바로 장흥삼합인데요. 장흥삼합은 쫄깃한 키조개 관자에 한우 소고기 그리고 표고버섯을 한 대 싸먹는 음식입니다. 재료 이름만 들어도 정말 담백하고 몸에 좋을 것 같지 않나요?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삼합은 바로 울산삼합입니다. 이 울산삼합은 전복과 소고기 6회 그리고 산낙지를 싸먹는 삼합인데요. 불을 사용하지 않는 재료들로만 만들어져서 이 더운 여름의 제격일 것 같습니다. 이번 여름에는 맛의 황금조합 이색삼합으로 몸보신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. 돌아온 월요일,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, 삼합 먹고 싶다.